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자, 최근에 방산주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해외 수주 관련 모멘텀도 있었고요. 자,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방산주 상당히 뜨겁게 주목을 받았었다가 일단 조금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방산주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아시겠지만은 그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델다바 이 본 계약 그 수출 계약 소식이 있을 거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폴란드 현지에서 이 계약 소식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9월 달에 이제 현지에서 이 현지 방산 박람회에서 수출 본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그래서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식은 상황인데 이 식은 상황을 좀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접근한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어쨌든 이 무기 수출 본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현대로템과였던 K2전차 계약이 먼저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180대 정도 수출 본 계약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제 180대 정도 수출 본 계약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 1000대가량 추가적인 어떤 수출 계약도 진행이 될 예정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좋은 소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쨌든 FA-50 경 공격기 경 공격기 50대 수출이 좀 예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FA-50에 미국 레이온사의 미사일을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출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어쨌든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미국 도움으로 일단은 폴란드 수출을 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K2 전차에 이어서 이제 FA-50 같은 경우도 수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그 미국과 폴란드의 어떤 사이가 상당히 끈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좀 도움을 받게 된다라면은 또 수출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 디펜스 같은 경우도 연내에 뭐 K9 자주포 수출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 MOU를 체결하게 되면서 수출에 대한 얘기가 이미 일정 부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K9 자주포 같은 경우도 수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게 되면서 생기게 됐던 무기 공백을 빠르게 현재 채워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K9 자주포 수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현지 생산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K2 전차라든지 그리고 K9 자주포 거기다가 FA-50 경공격기의 어떤 수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9월 달에 어쨌든 본 계약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부터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차트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현재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26,000원 부근에서 기간 조정 양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21선과 이격 조정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조금 이 6만 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선이었던 지지라인을 확인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6만 원 돌파 시도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72,000원 부근에서 기간 조정 양상이 거치고 있는데 21선과 이격 조정이 뭐 추가적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어쨌든 이 K9 자주포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수출 본계약 9월달 수출 본계약 소식이 또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또 예상치 못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한국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방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 최근에 굉장히 핫했죠. 많은 주목을 끌다가 지금은 관심이 조금 멀어져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상승을 미리 준비해보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현미 팀장님. 자, 원전주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가져가면 될까요? 예, 지금 방산과 원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밀고 있는 뭐 아이덴티티 어떤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좀 뉴스가 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에서도 강력한 어떤 뒷받침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 수출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를 출범을 좀 눈앞에 두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9개 관계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좀 참여를 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정부가 사실 원전 수출을 좀 지원하려는 의지를 좀 상당히 강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어제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좀 수출과 관련된 뭐 수주와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한수원 관련돼서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이제 엘바다 원전 2차 건설 사업 이제 계약을 위한 내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라는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큰 이변이 없으면 이번 계약 체결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말 좀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메가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200 이제 메가와트급 원전 4기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낙수 효과도 같이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굴지의 원전 기업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0개가 넘는 이제 협력사들도 같이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낙수 효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어제 간밤에 한전이 좀 사우디에서 6억 달러 수주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바로 이제 열 병합 발전소 관련된 우선 협상자로 좀 대상 선정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뭐 다음 주까지도 원전 관련된 뉴스 플로우를 계속 따라보면서 원전 섹터에 대한 관심은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섹터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관심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 저는 프로이천이라는 좀 생소한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관련주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K-디스플레이 2022, 그러니까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박람회가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관심을 가지만한 기업은 단연 LG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디스플레이. 이쪽에서 어떤 차세대 어떤 제품들이 나올까 여기에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뭐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97인치 대형 OLED와 그리고 투명 OLED를 공개를 하게 되면서 중국 기업들을 좀 투격을 따돌리기 위한 어떤 새로운 제품들을 공개를 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G자형 폴더블 그리고 슬라이더블 와이드를 공개를 하게 되면서 또 차세대 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G자형 폴더블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이제 접히는 폴더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슬라이더블 와이드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플렉서블 이 접히는 그 돌돌 말 수 있는 디스플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접지 않았으면은 이 롤러블 폰이 어떻게 나왔을까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톤 이어받아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이 폴더블뿐만 아니라 두 번 접는 폰 그리고 G자형 폴더블 그리고 이제 슬라이더블 폴더블 폰을 좀 만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슬라이더블 와이드를 공개를 하게 되면 서 앞으로 어쨌든 이 롤러블 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조성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프로이천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생소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내에서 어떤 새로운 수혜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보고 싶고요. 뭐 롤러블이란지 그리고 롤러블과 같은 플렉서블과 관련된 모든 디스플레이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매수 가격은 2,750원에서 2,900원 정도 매수가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400원, 손절가는 2,6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제조 업체 프로이천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네, 일단은 저는 원전 쪽에서 하나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 이제 종목 이름은 이제 일진파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진그룹 발전소 정비 계열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원자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어떻게 보면 좀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확장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수소 에너지 쪽으로도 좀 도전장을 내밀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찍이 좀 수소 에너지랑 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었고 2020년부터 지금 30여 곳 수소 충전소에 대한 정비를 해왔기 때문에 수소 충전 사업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의지가 강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핵융합 쪽으로 해서 핵심 원료인 삼중수소 취급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전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좀 기본적인 모멘텀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다만 여기에 수소 에너지까지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생겼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가 상당히 탄탄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의 뭐 부채 비율이 51%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인데 현금성 자산은 거의 530억이 넘기 때문에 거의 뭐 무차입 경영이라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CB전환 같은 주식을 통한 이제 자금 조달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재무구조도 탄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부근에서도 충분히 저는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파워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